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교재에 있는 핵심 개념 체크 부분입니다. 22페이지부터 보는데요. 네, 이걸 통해서 그동안 공부하신 걸쭉 같이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치는 인간 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증폭하는 게 아니죠. 네, 대립과 갈등을 뭐 축소시킨다, 억제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자, 2번. 정치는 권력이나 부와 같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 또는 희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권위 있는 무엇을 통해, 강제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 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맡기게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어떤 권력한테 이러한 그 해결의 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강제력을 통해서 해결한다. 3번, 집단현상설이냐 국가현상설이냐 대립, 뭐죠? 바로 정치는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집단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는 게 집단현상설이잖아요. 이 견해에 따르면 국가는 이제 많은 무수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회집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맞는 질문이죠. 3번은. 4번, 정치는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일체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이다 라는 견해. 그러니까 모든 집단에서 정치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뿐만 아니라. 네, 이러한 것을 집단현상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5번, 사회생활에 나타난 여러가지 이해관계나 갈등을 권력적으로 조정해서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체제, 이런 체제를 뭐라고? 정치체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경제체제도 아니고 정치체제예요. 자, 6번, 이스턴의 정치과정은, 요거는 이제 시험이 아주 맨날 나오죠. 이스턴의 정치과정은 뭡니까? 투입, 인풋, 이것이 어디에? 정치체제에 투입이 되면 이것이 무엇으로 전환된다고요? 네, 산출. 바로 이제 정책으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정책.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환류, 즉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요 정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환류하면 다시, 예, 나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요구를 다시 합니다. 요구와 지지가 바로 뭐야? 투입이에요. 네, 요게 이제 이스턴의 정치체제죠. 그러면 6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뭐냐? 자,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시행착오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들이 반영되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을 환류, 피드백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7번 문제. 다음에서 정치의 성격을 모두 고르시오. 정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정치는 양면성이 있다. 네, 양면성.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하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말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일면성이 아니라 양면성이고, 권력성은 맞죠. 정치는 이제 권력이 바탕이 됩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고. 8번, 정치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립하는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뭐라고? 권력성의 성격을 갖는다. 네, 9번, 국민적 합의와 참여로 사회적 조건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간다. 더 나은 방향. 그러니까 저러한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니까 이런 정치의 규범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인간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거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규범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10번, 사회 집단은 국가와 달리 그 집단의 성립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입 탈퇴할 수 있죠. 네. 물론 국가도 탈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집단은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11번, 이건 쉽죠. 국가구성삼요소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12번, 주권이란 건 뭡니까?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이 국내적으로는 가장 높은 권력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독립성을 갖습니다. 13번, 자, 사회계약론자 세 사람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연권의 일부만 국가에 양도했다. 일부 양도설은 로크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양도했기 때문에 아직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어. 따라서, 네, 정치가가 뭘 잘못하면 뒤에 엎을 수 있죠. 이걸 저항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크였어요. 14번. 자, 직접민주주의. 세 사람 중에 직접민주주의가 누구냐 하면 루소라고 해야 돼요. 루소는, 네,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물론 그 정치인들이 있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즉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하는 사람은 루소입니다.
일반 의지에 바탕을 했죠. 일반 의지도 기억하시고. 15번. 시민들은 양도하거나 나눌 수 없는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양도 불가론. 네,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바로 루소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루소는 바로 직접 민주정치로 연결되는 거예요. 16번.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이것만 딱 봐도 홉스라는 거 알 수 있죠. 홉스는 자, 만인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그 자연 상태의 권리를 국가에 전부 양도한 겁니다. 자, 전부 양도설은 홉스, 그 다음에 일부 양도설은 로크, 양도 불가설은 누구? 루소.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자, 30페이지 1번. 비판, 타협, 관용, 다수결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치 형태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생활 양식이에요. 예, 민주주의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생활 양식으로 쓰면 민주주의. 2번.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고. 프랑스어로는 똘레랑스라고 하는 거. 자, 최근에 이제 그 프랑스가 굉장히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죠. 이게 이 과거 프랑스가 바로 이런 똘레랑스라는, 일단 정답은 관용이죠. 관용주의. 관용인데.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중동의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불순문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테러로 변질되는 이런. 그래서 이 과거에 프랑스의 그 똘레랑스 정신이 많이 지금 퇴색되어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죠. 일단 정치 형태로 민주주의를 보는 것은 다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 그러니까 대중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볼 때 이거는 이념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4번. 다수결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가 다수의 의견이 옳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절차상으로 다수결 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5번.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삶의 방식으로 이해한다고요. 이건 바로 맞습니다. 6번.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뭐라고?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죠?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국가사회 운영 원리를 말합니다. 자, 7번. 국민이 뽑은 대표자라 하여금 정부를 구성하게 하고 국민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거. 바로 우리나라가 이렇죠. 이렇게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현대사회는 되게 이제 대표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 사람들을 이제 뽑을 뿐이고 이걸 바로 대의제의 원리다라고 했죠. 대의제. 다른 말로는 간접민주제라고도 얘기해도 됩니다. 18번 문제예요. 8번.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네. 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러한 원리를 뭐라고 합니까? 권력분립이라고 합니다. 권력분립. 그래서 3권.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3권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분립. 자, 9번에. 프랑스 인권선언 16조. 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근대 시민국가의 헌법이 태동하게 된 계기인데, 근대 시민국가 헌법, 입헌주의 헌법은요, 기본권의 보장, 권력 분립이 보장되고 기본권이 보장돼요. 두 가지예요. 권력 분립과 기본권. 네, 이 괄호 안에는 권력 분립과 기본권. 네, 두 개가 딱 돼야 됩니다. 네, 10번. 입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리는 모두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바로 이렇게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자유보호를 해서 입헌주의와 권력 분립을 내세웠습니다. 11번. 최초로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권으로 나누어서 이를 각각 세 개의 독립기관에 분산시킨다. 바로 권력 분립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삼권 분립이죠. 이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 누구? 몽테스키유입니다. 프랑스의 몽테스키유. 12번. 이건 틀렸어요. 이름이. 일단 로크의 이권 분립설을 토대로 몽테스키유에는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이 아니에요. 사법권의 3권 분립을 완성했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권 분립론은 로크, 그 다음에 3권 분립론은 몽테스키. 13번 문제요. 20세기 복지국가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때요?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융합됩니다.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은 18, 19세기고 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행정부의 역할이 크니까 행정부가 입법부와 권력을 이제 융합시켜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14번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제죠. 우리가 니은처럼 대표자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한다. 국민은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가 하는 거 이런 걸 바로 간접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번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죠. 우리나라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걸 우리는 국민 발안 제도라고 하죠. 국민 발안.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의 하나로서 국민 발안 제도가 있습니다. 16번도 역시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예요. 국민이 뽑았던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파면한다. 바로 그게 국민 소환입니다. 국민 소환.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17번 국민 자치의 원리. 국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이게 국민 자치죠. 이런 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다. 18번은 대의제. 대의제는 간접 민주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인 정치인들을 대표로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의제는요 책임을 져야 돼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책임 정치 맞고 그 다음에 제한 정치. 그 대표들이 권력을 무제한 행사할 수는 없어요. 국민의 뜻에 따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 정치까지 맞아. 근데 전문 정치의 실현 기능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를 뽑는 이유가 정치를 보다 전문인들에게 맡기는 거야. 정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정치인을 대신 뽑는 거예요. 19번 영토가 너무 넓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직접 민주주의였죠. 20번 시민이 인터넷 등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해서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집에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서 표를 한 표씩 막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비단 투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집에서 각종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막 의견을 제출할 수 있죠. 이런 걸 전자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21번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지는 안 된다. 맞죠? 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바로 이게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22번 자유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대요. 국가의 자유와 국가로부터의 자유야. 그러면 그 첫 번째 괄호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네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억압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네, 국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반면에 국가의 자유 이렇게 되면 투 국가 이렇게 되죠. 네, 국가의 자유. 그럼 이것은 국가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자유는요 참정권의 형태로 나타나요. 네, 투표권이나 선거권. 근데 그 위쪽에 있었던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나타나죠. 학문의 자유, 재산권, 통신의 자유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23번은 이건 바로 국가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국가나 외부로부터의 구속이나 타율적인 강제를 받지 않는 자유는 국가로부터 자유인데 이런 것들을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하지. 그 24번은 언론 출판의 자유. 이거 역시 그죠? 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거는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자유다. 그러면 이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맞아요. 25번 국가의 자유는 참정권의 보장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했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런 건 바로 적극적인 측면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네, 26번 우리 헌법상 평등 원칙은 네,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평등은 합리적 차별이 허용되는 평등이죠. 이런 걸 상대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27번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투표권을 한 표씩 주죠. 네, 대통령 선거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두 표씩 주잖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절대적 평등이에요. 자, 우리나라는요 상대적 평등을 원칙으로 하지만 27번처럼 절대적 평등도 있습니다. 투표권 같은 경우에 28번은 누진세, 장애인복지법, 뭐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는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자는 거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다르잖아. 그 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다르죠. 네, 이렇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차별하는 것으로서 상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 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8페이지요. 1번 보시죠. 아테네에서 최고 의결기관은 누굽니까? 바로 그 한 5천명 낸지 10,000명 정도 사람들이 아고라라는 넓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죠. 이런 것들을 민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민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민회. 2번. 그리스 아테네에서 모든 시민이 참여한 비밀투표를 통해 위험인물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한 제도. 이게 바로 그 도편추방제죠. 도편추방제. 그 제도와 비슷한 현대의 제도를 두 가지를 쓰시오. 네. 그러면 오늘날 뭐 탄핵소추제도가 있겠죠. 탄핵소추제도. 탄핵소추제도가 있고 탄핵심판제도. 그 다음에 국민소환제도가 있겠습니다. 국민소환제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소환제도는 없고 탄핵심판제도는 있어요. 자, 3번. 고대 그리스 국가 가운데, 왜 우리는 그 아테네 이야기만 잔뜩 했는데, 고대 그리스에는 굉장히 많은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작은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조로 불릴 수 있는 아테네를 공부한 것이고, 뭐 모든 도시국가가 다 민주주의를 신봉하진 않았지요. 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주국가였어요. 스파르타. 그럼 이렇게 민주정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맞습니다. 4번. 아테네 시민은 농토를 경작하고 외적방어, 공매 집행에 종사했습니까? 농토를 경작한다?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죠. 노예들에게 농토 경작을 맡겼습니다. 그게 틀렸어요. 5번. 아테네 민주정치는 말솜씨가 뛰어난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생각 없이 설득당한다. 자, 그러니까 아고라 광장에 사람들이 5,000명이 다 모였어. 그럼 이제 저와 같은 이런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혹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은 막 설득해요. 한쪽 방향으로 막 선동하는 거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에게 정치를 맡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당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러한 문제점을 중우정치라고 얘기했어요. 중우정치. 어리석은 대중에 의한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죠. 6번. 아테네의 모든 주민은 직접 민주정치에 관참했을까요? 이게 오늘날과 다른 점이에요. 아테네는 20세 이상의 성인들만, 남자, 성인 중에서 남자만 이제 이른바 시민이 돼가지고 참여했죠. 여자나 또는 노예 또는 외국인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틀렸어요. 7번에 3대 시민혁명은 뭐 잘 아시죠?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네, 미국의 독립전쟁. 8번.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가 이제 그 계몽화된 계몽사상, 그 다음에 천부인권사상, 사회계약설,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시민혁명이 시민들이 이제 의식을 한 거예요. 정치적 의식이 자각이 됩니다. 자, 9번. 유럽 시민혁명 정신에 내포된 이데올로기는 바로 그 당시의 사상을 두 글자로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건 자유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 당시의 시민들이 추구했던 건 오로지 절대 군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번. 몽매한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그죠? 꿈에서 깨어나, 이성의 바탕을 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계몽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꿈에서 깨어난다 해야죠. 계몽주의. 그래서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사회 전체를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 계몽주의였습니다. 11번. 명예혁명 직후 1688년 영국 채택된 권리장전은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바탕이 된 겁니다. 네, 틀렸어요. 그 다음에 12번. 시민혁명 이념 해당하는 거. 입헌주의 맞죠? 헌법에 따라 통치한다. 권력분립 맞습니다. 복지주의는 20세기에 들어온 거니까 틀렸고, 천부인권론을 바탕으로 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인권선언도 맞는 것이고, 보통선거는 틀렸지. 보통선거는 이제 20세기나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는 그렇습니다. 13번. 시민혁명으로 완성된 근대민주정치는 농민이나 도시하층민의 참정권을 보호했습니까? 시민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났고 그 즉시 모든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농민이나 하층민 이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투표권, 참정권 쟁취 투쟁을 했던 거지. 자, 14번.
근대 시민사회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서 인간답게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합니까? 인간답게 사는 사회 건설. 자, 네. 근대 시민사회는 이러한 자유나 평등 이런 걸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 인간답게 사는 사회 이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여유가 없었어. 네, 그래서 이거는요, 현대복지국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현대복지사회 이렇게 고쳐야 돼요. 자, 15번. 정부에 대한 시민의 의사투입 및 감시활동이 강화되면, 네, 대의기관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정치발전에 이바지한다. 뭐 틀린 말이 없습니다. 대의기관, 즉 그 대표들에게 정치를 맡기다 보니 이 사람들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투입하면 좋겠죠. 16번. 시민의 과도한 참여가 독재와 부정부패를 유발해요. 이건 뭐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수록에 독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17번. 자,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그러니까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공적으로 부담한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정책 중에 하나로서 이것을 바로 공적부조라고 합니다. 공적부조. 우리나라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것이 공적부조제도예요. 18번. 행정권 강화 현상을 초래했다. 20세기 들어와서의 얘기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현대 민주정치에서 행정권 강화 현상. 19번. 산업사회는 정치 참여자의 수가 증대함에 따라, 여기까지는 맞겠죠. 왜냐하면 산업사회가 이제 대중사회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도 이제 정치에 막 참여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었느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건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많이 참여하면 거기서 각자의 개인이나 집단들의 이익을 추구하죠.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니까 뭐 맞는 말이겠습니다. 20번. 전문적 관료 집단인 행정부가 공공의사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것은, 네, 대의민주정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래요? 대의민주정치라는 것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의민주정치인데, 그러니까 행정부 권한이 강화된다면 대의민주정치의 뭐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48페이지 1번. 정치 권력은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죠? 정치 권력을 합법적으로 갖게 되면 강제력, 뭐 경찰력이나 군병력도 막 동원할 수 있어요. 합법적이죠. 2번. 민주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란 것은 통치권자로부터 나와요? 통치권자, 대통령으로부터 나와? 그게 아니라 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는 도덕성이나 합법성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3번. 법치. 법에 따른 통치가 법치죠. 이건 강제력의 바탕을 둔 법이 지배한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법이 국민의 뜻이다. 이 법이란 것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가들이, 입법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뜻이라는 민주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어. 맞습니다. 네, 법치주의는 곧 민주주의다. 일맥상통한다라고 보면 돼요. 4번. 정치 권력은 공적 영역에서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에 따라서 뭐 지배 복종 관계를 형성한다. 그다음에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는 계약 행위라는 점에서 정치 권력은 상호작용이다. 계약적 상호작용이며, 또한 국가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치 권력은 권력성을 갖는다. 공권력을 갖는다. 자, 5번. 자, 권리를 채권과 물권으로 나누죠. 그래서 채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소멸시효 제도지. 소멸시효인데,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이제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법의 인용 가운데 법적 안정성이 반영된 것이야. 네,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이걸 인정하는 원리, 이게 법적 안정성입니다. 자, 6번.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죠. 네. 그리고 비강제성이 틀렸어요. 강제성이라고 됩니다. 강제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법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타율적이죠. 7번에 이제 반대로 도덕은 자율적이고, 그 다음에 법은 타율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맞아요.
8번. 관습, 도덕, 종교 규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규범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죠? 사회 규범. 법도 역시 사회 규범이에요. 오늘날 법 대표적인 사회 규범이죠. 틀렸어요. 9번. 법의 이념 가운데요. 자,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을 행복하기만 하면 그 내용을 떠나서 법률은 정당한 법률이 된다. 오. 그다음에 국민이 원하기만 하면 그것은 된다. 너무 이거 지나치면 안 되죠. 국민이 만약에 정당치 못하는 걸 원한다면 그건 법이 돼서는 안 되는데 국민이 원한 것이 법이다. 네, 이른바 법의 한목적성, 한목적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말이라고 비판받는 말들이에요. 한목적성. 자, 10번. 이것도요. 세상은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네, 그러니까 법의 이념 중에 정의, 정의도 중요하긴 한데 정의. 뭐 정의가 세상이 망했는데 정의가 중요합니까? 세상은 존재하는 가운데서 정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너무 정의를 한쪽으로 너무 강조한 말이다라고 됩니다. 11번. 소크라테스는 또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했죠. 이 사람은 또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그런 네, 말로서 소개가 됩니다. 12번.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두 가지로 말하잖아.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예, 개미와 배짱이가 이제 열심히 일하는 개미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배분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롭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러면 이건 평균적 정의가 됩니다. 그럼 13번.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니까 개미나 배짱이나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서 n분의 1로 나눈다. 이걸 평균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네, 14번. 민법, 형법, 상법 이것은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정하는 절차법이에요? 아니죠. 이 자체는 얘네들은 지금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바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정하는 절차법이라고 얘기하지. 틀렸어요. 15번. 자, 그래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절차법이고요. 관습법이나 조리법은 자, 법을 또 성문법과 불문법으로도 나누죠. 네, 관습법이나 조리는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16번. 불문법은 법률을 개피하는 효력이 있어요? 아니죠. 니은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건 이제 우리나라를 전제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 국가니까 불문법은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네, 사리 판단을 하기 위한 보충적인 작용을 하는 게 불문법이 됩니다. 17번. 물권과 채권. 그러니까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채권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런 거는 사권이에요. 즉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지, 사권. 10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가양, 양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침,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걸 자연권사장, 사상,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실정법은 뭡니까? 실정법은 이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법을 말하죠. 19번. 공무원법은요, 이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때 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네, 교육공무원법은 공무원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되고요. 20번. 오늘날은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제도가 다양해짐으로써 실정법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이게 한두 마디 말로는 이게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정부가, 국가가 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걸 실정법이라고 하지. 21번. 법이 규율하는 생활 실체에 따라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이냐. 그래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적인 영역이 있죠. 이게 이제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22번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사법이 점차 공법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적인 법의 영역에 해당하는 법을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법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제 대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3번. 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 타당성을 지닌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되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법 사상이라고요. 보편적인 법, 자연법, 자연권 사상. 24번. 자, 여기서부터는 법의 해석이네요. 법의 적용을 임무라는 법원이 행하는 해석.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일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갖고 있는 의미를 먼저 해석하는 거. 이걸 바로 사법 해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25번처럼 민법 98조가 본법에서 물건이라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네.
물건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먼저 입법자가 이렇게 법률의 형태로 딱 정의 내린다. 이걸 그래서 입법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26번. 법에 해석할 때 원칙이 되는 게 무슨 해석? 원칙? 바로 물리 해석이에요. 물리 해석.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법령의 문장이나 문구의 의의를 사전식으로, 국어사전식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물리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물리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논리 해석을 하는 것이고. 27번. 판례에 따르면 근소한 미지급액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한다. 네, 상대방이 현재 아주 성실하게 계약을 지키려고 막 이행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근소한 차이로 이행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의를 배신한 것이다 해서 이건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이 됩니다. 네, 28번 문제요. 28번. 형법보다는 군형법이, 민법보다는 상법이 우선 적용될 때 이건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군인들에게는 군형법, 상인에게는 상법이 우선적이 되죠.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29번은 형법 329조. 이게 뭐냐 하면 절도죄예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뭐냐, 재물은. 원래 재물은 부동산까지도 포함됩니다. 건물이나 토지. 근데 절도죄에서의 재물에는 부동산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건 축소 해석이 됩니다. 예, 30번.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은 그 법률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죠. 이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31번. 우리 헌법상 국민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이 있잖아요. 이거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공법적인 영역에서 갖게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공법. 자, 32번. 법치는 강제력의 바탕을 둔 법이 지배한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법이 국민의 뜻이라는 민주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죠. 33번. 법의 형식적 측면만이 아니라 법의 내용과 통치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 등에 후속돼야 한다. 네. 그러니까 법률이 국회에서 형식적으로 제정됐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그 목표가,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이거는 법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거예요. 법치주의를.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수권법에 한 통치. 히틀러의 수권법이라 하면 국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행정부가 법률의 내용과 배치되는 그러한 입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것이 수권법이에요. 그러면 국회 입법부의 권한을 뛰어넘는 거죠. 이거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네. 자,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네, 법으로서 지배를 한다는 거야. 법을 수단시한다는 얘기예요.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해죠. 법의 지배가 아닙니다.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법을 수단으로 한 통치를 말합니다. 35번. 합법성만 갖추면 정당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36번. 상위법 우선 원칙. 네, 여기 순서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맞네요. 특히 조례의 규칙의 순서는 조례가 위에 있습니다. 이제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서 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3. 네, 73이에요. 자, 1번. 정부 형태의 구분. 정부 형태를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나누잖아요. 그 구별하는 기준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관계에 있느냐 아니면 대립되어 있느냐. 융합관계에 있으면 의원 내각제고 완전히 대립해 있으면 대통령제죠. 그러니까 자,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의회 구성 방식은 상원이냐 하원이냐 이거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돼요?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관계. 이렇게 고쳐야 돼요. 2번. 수상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국가원수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원수가 위에 따로 있고 수상이 밑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나라를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거죠. 3번.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내각 불신임권이 없다. 맞습니다. 네.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내각 불신임 제도와 의회 해산 제도가 있어요. 4번. 대통령제는
바로 이게 네,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권력이 네, 분립되어 있는 대립해 있는 형태가 바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립이에요. 정답이. 5번은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바로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지. 대통령은 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힙니다. 6번 의회 탄핵소추 제도는 대통령제의 특징으로 기억을 하세요. 아까 그 내각 불신임권 있죠. 내각 불신임 제도는 의원 내각제의 제도고 탄핵소추 제도는 대통령제의 제도입니다. 자, 7번 대통령제의 특징을 모두 고르시오. 의회 상권은 의원 내각제, 탄핵소추 맞죠, 니은? 국무총리제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 그다음에 내각 불신임 제도 의원 내각제. 법률안 거부권이 대표적으로 대통령제예요. 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강력하게 제어하기 위한 게 법률안 거부권 제도입니다. 그런데 비읍처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건 이거는 의원 내각제에서나 있는 얘기예요. 대통령제 원래 순수한 대통령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미음. 자, 8번 대통령제는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이 원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정부 관료의 의회 출석 발언권도 없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맞아요. 8번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가 왜 국무총리가 독특해요. 대통령제에는 원래 없는 것인데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게 아닙니다. 10번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의회 수상을 선출합니까? 이거 좀 틀린 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국민은 의원들을 선출하고 의원들 그러면 의회에서 다수당을 구성한 정당의 대표가 이제 수상이 됩니다. 국민이 직접 수상 선출한 게 아니라 의회가 선출한다고 고쳐야 돼요. 11번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견제를 그다지 받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의 독재 흐르고 싶다. 아, 맞는 것이네요. 이런 건. 왜 그래요? 의원 내각제나 의회의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독재 흐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돼요. 의원 내각제의 단점. 이렇게 소수파가 횡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군소정당이 난립할 때 전국이 불안할 가능성도 있고 등등. 13번. 의원 내각제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4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 의회 해산 제도는 없어요.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 제도도 이거는 있는데 이건 대통령제의 특징이고 내각 불신임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지요? 틀렸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요게 맞네. 네, 요거는 있죠. 존재하는데 의원 내각제에서 있었던 요소를 우리가 도입한 거다 보시면 돼요. 15번 우리나라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제도가 있죠. 네. 요거는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입했어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서 맞습니다. 16번 프랑스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절충된 혼합형이죠. 네. 그런데 행정부에 두 개의 중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합니다. 네, 이원집정부제. 거긴 대통령도 있고 수상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되게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국가원수로서 존재하는데 그 수상도 역시 아주 강력한 국내의 그 실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원집정부제라고 합니다. 17번 우리 건국헌법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 간선제로 선출했느냐? 현재는 우리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죠. 그런데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 뽑을 때는 국회에서 뽑았어요.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부통령으로서 이시영 부통령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18번 1960년 네, 4.19 혁명 이후에 3차 개헌이 이루어졌죠. 이때 바로 이제 의원내각제로 바꾼 이유 이건 맞습니다. 이게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정권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의원내각제로 바꿨어요. 19번 10월 유신 1972년이죠. 72년 10월 유신으로 이루어진 7차 개헌은 대통령의 직선제를 규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번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에서 민주적 개헌에 해당하는 사례는 네, 되게 가장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적 개헌에 해당하는 사례 기억해 주세요. 1960년 제3차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 그다음에 1987년 제9차죠. 현행 헌법. 그렇지 않고 나머지 그 7차례에 걸친 개헌은요 아주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집권 여당이 자기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불법적인 개헌 절차가 개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21번
현대 국가는 사회 조직의 다원화와 전문화로 신속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세기에. 22번. 이게 바로 1980년 제8차 개헌을 말합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이루어진, 위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처음으로 했어요. 단임제를 처음 규정합니다. 자, 23번. 80년 8차 개헌에 따르면 대통령은 아직 이때는 직선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국민들은 일단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24번. 6월 행정과 4.19혁명과 관련된 것을 순서대로 보시죠. 6월 항쟁이라는 건 1987년이잖아요. 1987년.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겁니다. 6월 항쟁은. 근데 4.19혁명은 사회혁명을 통해서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의원내각제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그래서 기업과 티그.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네.